하나 둘. 반갑습니다. 외곽인님의 30화 2부 김박재저와 함께합니다. 예. 예. 소리 질러. 저는 무동주입니다. 홍크입니다. 홍크입니다. 저는 김박재재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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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2부. 자 2부 뭐 해볼까요? 우리 어제 그 술이 잔뜩 오른 채로. 예. 야 내일 어떡하냐 하면서. 왜 준비를 안 하는 거야? 누구야 본인이요? 저요? 좀 받아 준비해왔잖아요. 아니 같이 한 거잖아요 이 정도면. 그래요. 그렇죠. 저는 항상 같이 해주잖아요. 맞아요.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 그냥 어제 했던 얘기대로. 네. 용기에 대해서. 용기에 대해서. 사실 김학재재 군이 제안하신 주제인데요. 네네 좋아요. 그러게요. 어디서 떠오른 건가요 용기는? 용기가 모르겠어요. 요즘 약간 용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뭔가 어떠한 그런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이 있어서. 네네. 개인적으로 제 진로나 미래에 대해서. 네. 근데 이제 또 매 순간 순간이 이제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밥을 먹건 뭐 어딜 갈 건 뭘 할지 안 할지. 근데 그거에도 용기가 매 따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 참 용기가 많이 필요하구나. 인생을 살면서. 새삼 그런 생각을 해서 용기 가져왔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일부처럼 어떻게 용기 노래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볼까요? 좋죠, 좋죠. 용기를 주는 음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 요즘에 있습니다. 네. 요즘에 날이 너무 덥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밖에 나갈 엄두가 안 나요. 네. 사실. 그래서 집 밖에 나갈 때 용기가 필요한데 그때 듣는 노래 리사의 록스타 그거 들으면. 그냥 바로 밖에 나가서 헬스장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아 뭔가 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 그쵸. 게으름을 깨우는. 그쵸. 음악인 거죠. 그쵸. 좀 에너제틱한 곡이죠. 되게 좋아요. 알겠습니다. 웅 씨는 뭐 있나요? 운동할 때 듣는 음악이라든가. 아 저 운동할 때는 제가 음악을 이제 스포티파이로 많이 듣는데. 네. 만약에 그런 어떤 컨셉트얼한 곡을 듣고 싶다 어떤 내가 상황에 들었을 때. 네. 그렇게 해서 몇 번 들었더니 알고리즘이 꼬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뒤로 뭐 한국 힙합이나 헤비 메탈이나 이런 것들 유튜브로 듣고요. 유튜브 알고리즘 때문에. 네. 그래서 보통 헬스할 때는 시스템 오버 다운 앨범을 돌리거나. 네네. 아니면 한국 힙합 듣습니다. 더콰이엇이나 약간 그런 저한테 약간 그런 노래가. 아 그래요? 제가 고등학생 때 그 네. 더콰이엇 그 얼로버 앨범 있거든요. 앨범 들으면서 막 공부했던 그게 막 기억에 있어서. 진흙 속에 피는 꽃? 아니 그 다음 앨범. 아. 그 벤틀리 있는 앨범. 그럼 P&Q 걸 겁니다. 아 네. 완전 옛날은 아니지. 그러니까 1, 2년 만들 때쯤이죠 그게. 아 그래서 그거를 힘이 들 때 운동을 할 때 힘이 들 때 그걸 듣거나 뭐 있으세요? 용기를 주는 음악. 용기가 될 수도 있겠죠. 저는 그냥 하우스나 테크노 이런 거 듣습니다. 그냥 진짜 일반적인 거 있잖아요. 블라완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냥 그래. 그런 거 들으면 사실 이렇게 힘이 센 음악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머리를 좀 맑게 해줘요. 아 미니멀하다 보니까 비우는 느낌이죠. 네 맞아요. 그렇게 해서 오히려 좀 뭐가 잘 돌아가게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네. 아니 아까 김박재 제가 한 얘기를 듣고 네. 그 질풍가도 생각하면서 아 너 질풍가도 들어라 이렇게 하고 비꼴라고. 아니 왜? 비꼴라고. 왜 그 왜요? 아니 그 진짜 힘 나는 거잖아요. 왜 한 번 더 나에게 질풍 같은 용기를. 그죠. 실제로 그 이용해 보신 적 있나요? 질풍가도 꽂아 보신 적 있나요? 에너지가 필요할 때. 아니요. 알겠습니다. 아, 저 용기 노래 하나 더 있습니다. 아, 네네. 그 SES의 달리기. 아, 네네. 희망을 주는 노래. 네, 그죠, 그죠. 확실히 그때 노래들이 좀 그런 것들이 있죠. 네. 좀. 요새는 용기에 대한 노래가 내가 안 듣는 건가? 별로 없다고 느껴지네. 용기. 아, 근데 약간 그 스웩으로 바뀐 걸까?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고. 예전에는 약간 질풍가도처럼 내가 쓰러져 있어도 일어서리다 했다면 지금은 난 존나 쎄 난 존나 짱임 이거는 좀 바뀌는 것 같네요. 맞네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이 이제 센 척 센 척을 하다 보니까 진짜 세지는 그러네요. 그런 게 좀 있네요. 네. 아니면 좀 위로류로 좀 바뀐 것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맞아요. 어떤 위로류 아, 예를 들면? 설명을 좀 해줘. 괜찮은 음악 있지 않습니까? 수고했어 오늘도 뭐 이런 거. 수고했어 오늘도. 옥상달빛. 그런 이유로 바뀐 거 아닐까? 그것도 꽤 오래된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근데 계보가 있을 거 아니야 지금까지도. 아아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그러네요. 센 척이라고 그냥 말했지만 힙합의 아까 뭐 브레이킹 뭐 스웨깅 얘기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바뀐 거네요. 힙합 하는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힘을 좀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그러니까 나도 했어. 나 돈 이렇게 그래서 벌었어. 체인 샀어. 그걸 이제 힘으로
지원하는 사람 리스너가 많이 생겼나 보죠? 그쵸. 알겠습니다. 그래서 용기에 대해서 얘기를 이어가 봅시다. 용기. 그런 순간들이 있을까요? 내가 진짜 어떤 결단이 필요할 때, 용기가 필요할 때의 순간들이 기억나는 게 있으실까요? 용기를 냈던. 아, 용기를 냈던. 근데 사실 저는 생각하면 네. 용기라는 걸 평소에 잘 생각 안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내가 용기를 냈던 순간이라고 하면 별로 생각하는 게 많진 않아요. 저는 용기를 냈던 순간 하니까 기억나는 건 그 사과를 했던 순간이 용기를 엄청 엄청나게 냈다. 뭐 그러겠네요. 필요하죠. 네. 누군가에게 먼저 사과를 하는 것 그리고 어떤,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 어떤 순간이었나요? 뭐 웅주 씨한테도 아 그러네요. 네. 용기를 냈던 거죠. 네. 연락을 하고 사과를 하고. 그럼 지금 박경구 씨랑 사과를 그 화해를 안 한 문홍 씨는 네. 용기가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겁쟁이 새끼라고 해도 될까요? 맞죠? 코워드라고 하시죠. 카워드. 네, 카워드. 말을 아끼겠습니다. 카워드. 알겠습니다. 진짜 근데 말씀하신 대로 중요하죠. 네. 그리고 용서를 해줄 용기도 필요하죠. 아 맞아요. 맞아요. 대인배가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요. 괜찮아. 아 괜찮다고 씨발 이렇게 하면은 용서가 아니에요. 그래. 알았어. 이걸 내가 뭐 잊지는 않겠지만 이번 거 추억으로 남기자. 그래. 딱 그래야 되는 건데. 맞아. 근데 쉽지 않아요. 맞아요. 어려운 일입니다. 진짜로. 뭐 있으세요? 떠오르는 용기가 순간이? 필요한 순간이요? 뭐가 있을까요?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저는 그냥 인생에서 딱 떠오르는 건 자퇴였던 것 같고요. 물론 약간 그것도 나의 어떤 센 척과 관성에 이끌려서 한 것도 있지만 네. 대단히 무서운 결정이었고 네. 스스로한테는 그 순간에 모든 내 환경이 바뀌는 거니까 약간 저는 음악을 하겠다고 선택한 마음 먹는 것 자체가 그 당시 집안의 반대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약간 스스로 용기를 냈던 순간인 것 같아요. 그게 생각이 나네요. 저도 이제 자퇴를 했지만 나 그냥 그 당연한 건 줄 알았어. 나 어차피 여기서 못하고 있고 잘 못하고 있고 내가 원하는 거 안 알려주니까 자퇴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뭐 용기가 그렇게 필요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뭐 이렇게 일반적인 삶을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어떤 뭐 직장을 다니거나 이런 네. 게. 근데 나는 그게 좀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 뭐 이렇게 용기, 뭐 다른 사람들이 야 근데 너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뭐 이렇게 아직까지라고는 안 했지만 아직까지 인디 음악 하고 한다 이러면 어려운 길인데 그걸 한다 뭐 이러면 하잖아요. 그 나이에 그 나이까지. 아니 X를 아직도 안 하고 하려고 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바라봐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용기 있다는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난 그게 당연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뭐 그런 생각은 없었고 그러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잘 안 쪼는 것 같아요. 아까 옛날에 우리 무대 얘기했을 때도 네네. 무대 올라갈 때 약간 좀 쫀다고 막 하셨잖아요. 긴장 많이 하고 하셨잖아요. 긴장. 네. 저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있는데도 그것 때문에 뭐. 컨디션이 떨어지고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옆에서 제가 보기에는 네. 긴장을 안 하시진 않아요. 아, 하시는데 있을 거예요, 그거를 치환하는 걸 잘 하신다고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잘 진짜, 푸는 것 같아요. 내가. 뭐 동력으로 삼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거기에 그냥 잠식 돼버린 사람들도 있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걸 약간 좀 치환하는 느낌이 좀 더 세고 치환. 그리고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아까 어떤 선택을 할 때 뭐 미사의 락스타를 들으면 힘이 난다 뭐 이런 말 하셨잖아요. 저한테는 좀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어하는 일이야. 하기 싫어하는 일인데 내가 이걸 안 하면 내가 족밥 같아 보일까 봐 하는 것도 있어요. 아 그게 나한테 용기가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족밥이 되는 게 무서우신 거잖아요. 무섭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그건, 그냥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감정이 있는 거죠. 그렇죠. 피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음으로 그 다음날 10km 뛰신 거고.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이런 순간이 언제 가장 많이 발생하냐 그럼 이제 제가 이제 굉장히 자조적일 때 그럼 내가 내 자신을 봤을 때 족밥 같잖아요. 아. 그래서 이걸 극복하는 거죠. 아. 맞아요. 그런 게 있습니다. 있는 것 같아요. 용기라는 게 겁나는 순간에 그게 더 모드라져서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극복하는 게 용기인 거죠. 그러니까요. 제가 최근에 느꼈던 건 필리핀에서 그때 우리 말한 캐녀닝 제가 캐녀닝 말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다이빙을 계속 한다고 했는데 제가 살면서 다이빙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아 계곡 같은 데 놀러 가도 네.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30년 넘게 살면서 제가 그때 말했던 것처럼 내가 이 여행을 특별하게 만들려면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겁나 무서웠거든? 어. 근데 그냥 무서운 감정을 마비시킨 채로 계속 움직였어요. 근데 잘못 떨어지면 사지가 마비될 수 있었는데. 그렇죠. 주의해야 된다, 진짜, 계곡에서는. 안 그랬는데. 근데 거기는 이제 다이빙 하기 안전한 스팟들만 뛰게 시킨 거라. 맞아요. 그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 무서움과, 무서워서 굳는 것과, 이겨내서. 뿌듯함? 뿌듯함을 계속, 계속 느끼면서. 맞아요. 했던 것 같네요. 그럼 거의 완전 아드레날린 수치가 계속 이 상태에서. 맞아요. 해야겠다. 네. 다이빙하고, 수영하고, 산 보고, 다이빙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고민할 그런 열 틈 없이 그냥 뛰어들고, 그 하이 상태에서 또 뛰어들고, 올라오고 뛰어들고. 그리고 이게, 저희는 또 그때 남자 4명이서 간 거라. 아, 또 이, 그. 다른 팀들 보니까 되게 천천히 가. 아. 막 쫄아서 무서워서 못 가고, 막 계속 그게. 이렇게 이제 갔다가. 남자 4명이야 그런 거 없어, 그냥. 막 계속. 또 거기도 이제 족발이 되면 안 되니까. 그죠? 그쵸? 맞죠? 우습게 보이는 순간 이제 평생 가죠, 그렇죠? 한 1년, 최소 1년이니까. 그쵸? 재현 씨는 그런 거 말고는 없나요? 어떤 관계적인 거 말고는 용기나 뭐 그런. 용기? 헤어질 결심도 용기죠. 아, 그런 것도 한번 얘기해볼까요? 네. 그 헤어지는 거 말고 그냥 사귀는 거 뭐. 사귀는 것도, 맞아. 그런 것부터 한번 얘기해볼까요? 연애, 또 사랑 얘기 좋아하시니까. 아, 그쵸. 아, 그래요? 하나만 또 심어봅시다. 그런 내용으로. 사랑 전문가 김재현 씨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네. 어렸을 때 네. 그런 기억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연애 편지를 쓴다거나. 아, 연애 편지. 나랑 사귈래라는 그 메모를 뭐 쓴다거나. 그렇진 않아. 노래를 만들어서 보내주면 된다거나. 트렁크를 열었는데 풍선이 날아가서 브루노 마스 노래를 부른다거나. 뷰티풀. 그런 경험 없나요? 아, 그런 건 없었던 것 같고. 아, 그 그런 건 있었어요. 대학교 축제 때 네. 그 노래를 좋다를 불렀잖아요. 네. 데이브레이크. 그 무대를 보고 저한테 연락이 온 친구가 있었어요. 네. 저 친구를 소개시켜달라. 근데 이건 용기랑 좀 상관없는데 거절을 했네. 그때 당시에 제가 약간 헤어진 지 얼마 안 된 상태라서 네. 아 그냥 괜찮다 고맙다 하고 일주일 뒤에 혹시 그분 연락처 좀 받을 수 있겠냐. 네. 용기가 갑자기 생겼네. 네. 다른 사람을 못 만날 거라 생각했는데 용기가 나서 다른 사람을 아, 만나게 생겼어요. 만나게 됐어요. 그 친구가 첫사랑이었어요. 아 그럼 꽤 되셨네요. 그렇죠. 20살 때. 뭐가 있을까요? 용기 씨는 또 차단 버튼 잘 누르시고 그런데 이제 서슴없었잖아요. 아, 그것도 용기잖아요. 그건 용기 필요 없습니다, 그건. 아, 그래요? 그건 그냥. 세화돼가지고. 뭐 용기 하나도 필요 없고요. 저는 오히려, 아,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뭐 용기가 없어서 했던 행동들. 네. 저는 보통,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제가 연애를, 그 긴 연애들을 많이 안 해봤단 말이에요. 네네. 짧은 연애들을 많이 해봤는데, 한 달 정도밖에 안 만났어. 근데 이러면, 한 달 정도밖에 안 만났는데, 내가 마음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 말을 하면 되잖아요. 처음 만나자 아닌 것 같다. 근데 그 말을 하기가 좀 그런 거예요. 아. 그래서 저는 보통 제 기준, 나중에는 이제 기준이 생겼는데 한 달 정도 만났다. 그러면 헤어지자라고 안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없었던 일로 하자. 와. 개 쓰레기네요. 아, 근데 방금 그 말을 팟캐스트에서 하신다는 게 정말 용기 있네요. 아, 맞아요. 아, 그래요? 잘라. 아니, 좋아요, 좋아요. 아, 그것도 맞는 말이네. 없던 걸로 하자. 없었던 일로 하자. 없던 걸로 하자. 없던 걸로 하자, 그냥. 있었는데. 그럴 수 있잖아. 우주의 관점으로 보면 한 달이나 시간은 굉장히 짧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괜히 얘기한 것 같긴 한데. 아닙니다. 용기에 대해서 마무리 해봅시다. 이렇게 마무리 한다고요? 하나만 더 해주세요. 뭐가 있을까요, 용기? 아, 근데 그런 류의 이별을 어렸을 때 저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한 달 그거요? 네. 없던 걸로 해라? 없던 걸로는 안 했고 저는 그냥 이런 말 했던 것 같아요. 너의 마음의 속도를 내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다. 네. 정도? 하지만 그거는 이제 널 별로 안 좋아해라는 말할 용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네. 굳이 직선적으로 말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 근데 그게 오히려 제가 그걸 역으로 당했을 때는 네. 여지를 남길 수도 있겠더라고요. 아. 네. 저는 그러진 않았어요. 아, 그래요? 그냥 확실히 말한 거잖아요. 저는 완전 확실히 말한 거예요. 확실히 말한 거. 그게 근데 나은 것 같아요. 이거 얘기해봅시다. 저희가 또 그, 뭐야, 해변에서 아직도 네. 웃장 못 가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아, 좀 답답합니다, 저는 진짜. 아, 그래요? 네. 웃장 지금 까실 수 있으신가요? 저요? 네. 아, 근데 녹화되고 있잖아요. 아. 좀 나보고 스트립 거를 하라는 거예요? 아, 스트립이 아니라 스트립 보이를 스트립 보이 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내추럴한 거 돈내 씨발로만 꺼내
달러 달러 뷰. 아 그러니까 나는 좀 그런 건 상관 없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 그 용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냥 까고 노는 거지 뭐. 아무튼 여러분들도 용기 있는 여름 되십시오. 맞아요. 용기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모두가. 사회가 좀 많이 주눅들어 있지 않나. 정말. 하지만 안 나대는 용기도 필요해요. 아. 지금 나대지 말라는 거 아니 아니 아니. 아. 사회 이야기를 좀 하셔가지고. 아.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용기만 있으면 멍청한데 용기만 있으면 안 좋아지잖아요. 네. 그것도 맞는 거. 그러니까. 네. 약간은 하고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신화 같은데 보면은 용기만 있어가지고 망한 사례가 많아요. 예? 예? 말해봐요. 용기 있게. 엉덩이가 너무 아파가지고. 마무리 멘트 하고 끝내주세요. 네. 어떻게 해볼까요? 저희 둘이 한번 해보죠. 두 분이서 하세요. 저희 둘이요? 용! 용! 진짜 아 나 이런 거 원래 잘하는데. 아, 나 이거 편집 안 하고 다 내보내야지 이렇게. 아 나 원래 이런 거 잘하는데 뭐 하세요? 아 먼저 용! 용가리 치킨 기!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자 용! 용기 있는 사람 기! 기절이야! 아 좋네요. 외곽인디맨 30회 이렇게 기절이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봅시다. 안녕! 안녕! 김박세제도 안녕! 안녕!